몸을 좀 풀고 그리고 또 아, ye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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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ight, right, right. 보라색을 좋아하잖아. 네, 네, 네. 일단, okay. 일단 이걸 해야지 튼튼해질 수가 있어. 왜냐면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하나, 둘, 셋, 가요. 야, 부부가 같이 운동하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스윗하네요. 똑바로, 똑바로. 저게 그 유명한 섹시 레그죠.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야 무릎이 튼튼하게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허벅지를 좀 키우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밴드를 이용하면은 근육이 훨씬 더 이렇게 압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허벅지 근육, 뭐 엉덩이 근육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더 알게 되고 이게 매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네, 대퇴부의 근육 강화가 무릎 관절염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근육을 자극하려면 천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아, 그렇죠. 저거 진짜 일상에서 해야 됩니다. 저 운동. 앉읍시다.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예. 앉아가지고. 오케이. 앉으세요. 빠밤. 자, 한쪽 발을 이렇게 하고. 자. 굿. 이거 하체 운동 되겠다. 네. 무릎을 단련시켜야 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 무릎 주변에 있는 근육을 많이 발달시켜줘야지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편 다리를 넘나들고 이렇게 되면요, 이 근육이 단련될 수밖에 없죠. 대퇴부의 근육 중에서도 전면부의 대퇴사두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근력이 충분해져서 운동 효과가 떨어지게 되면 모래주머니 같은 걸 달아서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아, 근데 저것도 힘들어요, 사실. 해병됩니까? 자, 하나, 둘. 아, 또 옆에서 하나, 이렇게 해주니까. 둘. 추임새가 오, 좋아요? 오, 저게 힘이 아니, 난다. 누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또 틀리죠? 하나, 원, 둘. 하나, 둘, 여섯, 오. 일곱, 여덟. 와, 운동이라는 게요, 혼자 하면은 나 혼자 자꾸 이렇게 타협을 하잖아요. 오늘 그냥 요것만 할까? 그냥 오늘 그냥 건너뛸까? 막 그러는데 같이 하면 아무래도 더 신나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런 게 있죠. 마이클, 내일도 또 같이 해요. 좋아요. 아, 내일. 오케이.